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 AI 글로벌 진출 러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까지 어렵기 전에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셨고 시장에서도 뜨겁게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일순간에 식어버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펴봐야 하나 봅니다. 어떤 AI인지, 땡땡 AI, 이 땡땡이 뭘까요, 이사님? 네, 의료 AI입니다. 의료 AI. 네, 그래서 좀 넓게 보시면은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좀 속할 수도 있을 거고 AI 신약 개발도 속할 수 있는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좁혀서 이제 의료 AI 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제 해외 언론 쪽의 뉴스를 보니까 이제 10초 동안에 녹음된 음성만을 듣고도 당뇨병을 진단하는 그런 AI 그 이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뭐 캐나다 쪽에서도 들렸고 이제 피부암 진단도요. AI로 진단하면 이게 진단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뭐 정확도가 99.5%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이제 주제가 이제 글로벌 뭐 빅테크들이 진출 러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개월 전에 이제 AI 강자 엔비디아가 이제 AI 바이오 기업 이제 리커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빅테크 진출 기업 많이 진출했다, 러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은 2년 전에 인수했던 인공지능 기업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뉘앙스를 통해서 지난 3월에 진료기록 어플리케이션 닥스 익스프레스를 출시를 했고요. 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챗봇, 매드팜을 출시했고 또 일부 의료기관에 도입돼서 이제 적응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한 2개월 전에 그 생성형 AI랑 조금 전에도 음성 말씀드렸는데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아마존 웹서비스 헬스 스크라이브를 선보였고요. 더욱이 이제 국내 삼성전자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자회사 하만 얘기인데 의뢰형 챗 GPT를 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한 30조 원에 달하는 의료 AI 시장에 뛰어든 점. 그래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면은 신약 개발할 때도 기간을 단축시키고요.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신약 개발 기간 보통 한 10년, 뭐 15년 이상 볼 수도 있는데 여기 한 3, 4년 또 이제 축소에 네. 비용도 절약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뭐 한 30조 원 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I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이제 연평균 한 이제 한 47%씩 성장해서 네. 2028년에는 천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막 138조 원에 된다는 것도 역시서 성장성이 있는 시장에 빅테크가 뛰어든다는 것 계속해서 관심 있게 네.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AI 쪽은 빅테크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약간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찬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의료 AI 관련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대장주죠. 루닛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루닛이 전고점 대비해서 최근 저가, 오늘 저가일 것 같은데 계산 두들겨보니까 52%의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큰 반등도 없었어요. 실적도 좀 되는데 상반기 올해 상반기 매출이 164억인데 작년 한 해 매출이 138억이에요. 그래서 한 해 매출을 상반기 매출만으로 돌파를 했고 해외 실적이 빠르게 늘어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5.8%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상반기 기준으로 AI 영상 진단 루닛 인사이트가 세계 2천 곳을 돌파했고 또 이제 AI 바이오마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루닛 스코프가 이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범석 대표가 10년 후 2033년에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를 얘기했는데 뭐 10년 후니까 뭐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하케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24일까지 그 유럽 종양학회 ESMO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구 초록이 9편이 발표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관련된 뉴스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면역항암학회
여기서도 6편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10월 이때부터 한 11월 초까지는 룬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121선 아래에서 좀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지 좀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뷰너인데, 다른 AI 의료 기업들이 많지만 조금 더 흑자 전환이 좀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흑자 전환 근접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이 중요한 뷰노메드 디캅스라고 있는데, 이제 연내 60곳 도입을 목표하고 있는데 8월 기준으로 지금 40곳을 돌파해서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 FDA에서 퇴행성 뇌질환 진단 AI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도 인증을 획득했고, 내년에는 FDA 승인 목표로 하는 것도 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굵직굵직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루닛이 고점 대비해서 52% 하락했는데 뷰너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64%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인데 좀 일봉상 200일선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가격 전후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좀 뉴스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AI 쪽에 대표적인 두 종목이죠. 루닛과 뷰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의료 AI가 글로벌 진출 러시,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 키워드를 윤혜림 대표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은 의료 AI 쪽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앞에 대장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딥노이드 같이 보시면 좋을 딥노이드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이제 국내 첫 뇌동맥류 AI 영상 진단 딥뉴로가 8월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돼서 이제 비급여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고, 동남아를 시작으로 이제 미국, 유럽에도 진출을 해서 해외 실적도 키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국내 최초 2차 전지 AI 검사 시장 진출이라는 이제 또 다른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뭐 2차 전지 조정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도 잠깐 시외에서 좀 반응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노이드는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이 보안과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타 AI 대비 좀 업체 대비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딥노이드의 차트를 봤을 때도 사실 오늘 이제 121선을 좀 이탈하는 것 같아서 만약 여기까지 무너지면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좀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뉴스 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딥노이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또 많이 빠졌던 것이 상대적으로 또 빨리 튀어오르는 경향도 있고, 의료 AI, 인공지능 쪽이 워낙 지금 개발하고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는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시장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실 때도 한번 잘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